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하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요. 이 영광은 누구랑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영광입니다. 근데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히브리 말에 보면 쌍으로 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 이거예요. 은혜와 평강 이것과 마찬가지로 은혜와 진리는 항상 쌍으로 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은혜라고 거꾸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진리를 알게 되고 은혜가 있어야 마음의 평강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은혜 가운데에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자체의 계시가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은혜의 체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또 다른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도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에 그리고 진리의 풍성함 또한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이 놀라운 사건은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실제에 대한 교훈을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머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그 말씀을 받은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에 두 가지 유형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유형이냐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지요? 틀린 말 하나 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말 하고요, 분명한 말 하고요, 신앙적인 말만 하고 바른 말만 해요. 그들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욥에게 설교합니다. 설교해요. 근데 욥이 이야기해서 자기의 내용과 조금 반대되니까 어떻게 하죠? 금세 공격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잡아 죽이겠다고 독서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언어의 폭력이에요. 언어의 폭력.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 일본에 지진이 나고 혹은 쓰나미가 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한다고 그랬을 때 예, 그것 보세요. 그것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면 저렇게 됩니다. 만약에 누가 이렇게 설교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의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설교의 유형이 있어요. 그는 누구냐면 이사야 40장 이후에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제2 이사야서의 저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그냥 이사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사야와 같은 말씀의 선포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지요? 백성들 가운데 갑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먼저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섞여 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이 속에서 회개하고 온전케 되어져야 함을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가르치는 자리에서 애헴하면서 자기와 반대되었을 때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녹아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는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느냐 하면 마땅히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러한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언어와 행실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들은 것이 있어야 설교하지요. 저 옛날 이용도 목사님은 한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해 보면 어떤 일이냐면 부흥 집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목사의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찬송 한두 장을 더 했습니다. 근데도 나오질 않아요. 뒤늦게 간신히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러고는 들어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여러분 창세기 계속 읽었으니까 요한계시록만 한번 다 읽고 갑시다.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없다면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듣는 것에 먼저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전할까 이것부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2009년에 50번째 주일을 맞아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먼저 나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려 있는 것이 먼저예요. 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듣는 회중 가운데에 녹아지게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선포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아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들은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들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내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육신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과 권능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이미 내주하고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